효과가 있다는 말씀해 주세요. 그 나주의 3대 흉가가 굉장히 유명해요. 그리고 저는 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강렬함이 없으면 뭐 내가 거기까지 갈 일이 뭐가 있어? 여기서도 화경 보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죠. 건방진 거지 내가. 근데 너무나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저택을 찾아가게 됐고, 가서 이제 천도 의식을 제 마방지를 펼쳐놓고 시작하려고 할 때 정말로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뭇가지가 똑똑 꺾이는 거예요. 근데 어차피 그 바깥에 내가 그 젊은 남자 공격적인 청춘의 30대 남자가 있다 했는데 저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이게 고양이나 개가 밟아서 나는 그 마른 가지가 꺾이는 그 소리가 차원이 달라.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놀랬고, 그 이유가 연가는 안 무서워요. 전 솔직히 말해서 뭐 박쥐 뜨고 뭐 귀신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거 저 6살 때부터 보고 컸기 때문에 정말 진짜 대참면이 있는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. 왜냐하면은 그 흉가에는 뭐 이렇게 향정신성, 본드, 뭐 약물 이런 이제 청소년 애들도 간혹 있고 노숙자 분들이 이제 알코올 때 많이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의 가끔은 이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막 공격적인 사람이 있다 보니 좀 안전성에 걱정이 있는 거지 귀신이 두렵진 않은데 저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우리 수양 아들, 우리 또 첫째 신랑, 우리 입법사 선생님하고도 같이 갔는데 난 정말 청소년이나 어떤 젊은 남자들이 밤에 이렇게 호기심에 왔는 줄 알고 굉장히 놀랬던 거. 와, 근데 이러다가 정말 뭐 무슨 사고라도 나겠구나 해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염려는 항상 머릿속에 하고 흉가를 갑니다. 또 다음에 흉가 체험을 가실 때 그 계획은 어디로 정하셨어요? 흉가 체험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체질에 맞고 한 2년 전에 우리 해외 로케로 처음 제가 방송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도 주카이숲하고 미드로 호수였을 때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옛날 스타일이나 제가 방송을 좀 몇 년 하고 났을 때 스타일이나 오버 액션 없이 그냥 실렸으면 실렸고 안 실렸으면 안 실린다. 들어왔다가 바로바로 나가고 나를 약 올린다. 저는 정말 처음 방송할 때 미도로에서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갖고 촬영팀들이 아니 마녀쌤 좀 제대로 실어라 지금 뭐 하시냐고 좀 핀잔도 많이 먹었지만 뭐 리액션을 하거나 헐리우드 액션이 있는 제자는 아니에요. 내 성격이 아시다시피 뭐 됐나 됐다 이거고 뭐 새우 젖도 찾는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때도 마방진을 쳤고 심부적을 썼고 그때도 물속에 있는 영가의 기운을 민영으로 줄을 닿아서 건져내는 테크닉을 보여줬듯이 주카이에서도 똑같아요. 실리면 실린 대로 왜 실렸는지 이렇게 강한 그 연결 고리가 그때도 천문을 열어서 천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마방제를 쳤듯이 언제나 저는 같은 스타일이에요. 뭐 크게 포장을 하거나 뭐 멋있게 보려고 하는 것도 낯간지럽고 성격이 불같으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퇴마도 매력이 있지만 흉가가 너무 좋은 거야. 막 귀신들 보면은 막 가슴이 설레요. 병인 거야 이제. 그리고 한 번씩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그렇게 한번 확 그 음산한 곳을 막 휘저으면서 그곳에서 뭐 음기의 기운으로 보이지 않는 이제 마방진 부터해서 도술 흑마술을 딱 쓰고 오는데 앞으로 자주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저한테는 사실 무리고요.
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흉가 체험을 하고, 3대 흉가에서 철거가 되지 않은 곳들, 그런 데를 잘 찾아서 그 스토리를 잘 한번 캐보고, 또 그 안에 있는 영가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천도를 해드리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는 저의 이제 재주니까 그런 걸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어려운 그 영가들한테 소소한 저의 힘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고, 또 그 음기 가득한 터를 좋은 터로 바꿔주고 싶은 만신의 작은 꿈이라고 할게요. 기대를 해주세요. 저 열심히 또 흉가를 탐험해 보겠습니다.